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한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브라운 앰플리피케이션의 신작 네. 카본 V2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본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아온 전설적인 블루 서킷에서 영감을 받은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브라운 앰프는 오리지널 페달을 연구하여 특유의 질감과 톤을 완벽하게 구현하면서도 일부 문제를 완벽하게 수정하였습니다. 더 카본은 토글 스위치를 추가하여 클린 부스트부터 강력한 드라이브 리드톤까지 다양한 드라이브 옵션을 허용하는 다재다능한 페달이다 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V2 전에 이 카본을 다뤄본 적이 있고요. 그때는 토글 스위치가 없었어요. 맞아요. 이 토글 스위치가 뭐냐면 하이컷 토글입니다. 그래서 이 더 다양한 사운드를 메이킹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V2 버전이고요. 이 카본이 처음 출시됐을 때 저희 쪽에 이제 많이 이 프로틴처럼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 들어오자마자 짧은 기간에 품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 조금 더 이 개선된 V2 버전이 들어왔기 때문에 평소에 나 카본 정말 써보고 싶었는데 하시는 분들이라면 빠른 구매를 네. 추천드리면서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하고요. 토글 스위치, 오리지널 카본의 사운드부터 하이컷이 적용된 드라이브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는 오리지널 카본 사운드고요. 왼쪽은 미묘한 하이컷이 생성이 되고 네. 오른쪽은 가장 높은 주파수가 더 감소가 된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토글은 가운데다가 두고요.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팬더 앰프에 스트라토캐스터를 네. 연결을 한 상황이고요. 좋습니다. 이 은총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평소에 오버드라이브를 선택할 때 네네. 물론 굉장히 다양하게 구입을 하시겠지만 맞습니다. 듀얼 페달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단독적으로? 아 근데 이게 사실 네? 그거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질문이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듀얼 페달이도 어떻든 간에 네. 그 페달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중요시 여기죠. 그렇죠, 그렇죠. 색깔을 중요시 여기고 근데 그 생각은 했습니다. 네. 만약에 듀얼인데 정말 좋아하는 요소들이 적절해서 잘 들어가 있다면 역시나 듀얼 네. 좀 낫겠죠. 네. 네,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쭉 듀얼 페달들을 즐겨 사용을 해왔거든요. 메인 페달로서. 근데 이제 프로틴이라는 명 페달에 블루 네. 사이드를 이제 따로 떼서 카본이란 게 출시가 됐습니다. 이 프로틴이라는 이펙터 자체가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맞아요. 페달이긴 하지만 두 사이드 줄 중에서 나는 블루 사이드만 있으면 딱 좋겠는데 그리고 나는 메인 페달이 있기 때문에 이 그거랑 같이 이렇게 병용해서 사용을 하고 싶었는데 라는 연주자들도 분명 있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출시가 된 페달인데 이 단독 드라이브로도 굉장히 훌륭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병용해서 사용할 때도 다른 이펙터들과의 궁합도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페달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토글을 한번 변경을 맞습니다. 해볼게요.
좋습니다. 다음 또 토글을 끝으로. 네. 좋습니다. 드라이브를 한번 많이 높여볼게요. 게인량을. 이펙터를 사용하고 계신 연주자분들이든지 아니면은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특징이 뭐냐면 게인을 높이면 높일수록 사운드가 밝아집니다. 맞아요, 이 페달 맞아요. 자체가. 그래서 이 다소 이 너무 하이가 세서 그 듣는데 이제 불편함을 느끼셨던 연주자분들을 위해서 토글 스위치가 맞아요. 같이 개발이 된 듯한 느낌인데 이 지금 사운드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의 사운드가 연출이 되면서도 귀도 안 아프고 굉장히 딱 알맞은 멋진 게인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게인을 요 정도 하고요. 네. 톤을 좀 네. 깎으면은 네. 그 원래 이제 이 얘네들이 네. 워낙 하이가 시원하게 나서 어떤 분들은 아 좀 약간 멜로우한 톤이 안 나와서 조금 아쉽다. 근데 사실 얘네들의 강점이죠. 네. 그 시원하게 맞아요. 열리는 소리가. 네. 근데 그런 것까지 연출이 되는지 한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죠? 다음은 로우 게인 사운드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볼륨은 제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요 토글이 생기니까 네. 그 원래 보통 이제 버전이 나오면서 좋아지는 케이스도 있고 네. 이제 사운드적으로 좀 왜 이렇게 됐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오히려 가짓수가 늘어나서 좋은 발전이죠. 맞습니다. 이런 소리도 원하실 맞습니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톤을 다시 네. 올려볼게요.
좋습니다. 이 사운드를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듀얼 스타일의 오버드라이브 페달, 드라이브 네네. 페달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페달이라면 요거 하나로 끝내도 되겠다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고, 특히나 저는 이 브라운 앰프의 이펙터들의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맞아요. 색상도 되게 잘 뽑았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그 특유의 그 시원한 소리 네. 있잖아요. 그 시원한 소리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도 잘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멜로우한 것까지 잘 표현하게 됐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버전 2가 되면서 업그레이드 확실히 됐고 그 역량도 확실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페달을 이제 반하셔서 네? 구매하신 분들은 확실한 목적성이 있죠. 이 친구의 시원한 사운드를 얻고 아니면 뭐 나의 기타의 프리단에 두더라도 어쨌든 나의 클린 톤과 약간의 크런치 톤이 좀 쾌활하고 명쾌하게 났으면 좋겠다 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사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네들 자체가 톤 노브를 많이 줄여도 그 하이가 다른 이펙터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네.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모드 설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1에서부터 좀 100까지 사실 그전에는 좀 40에서 100까지 쓰는 느낌. 그러니까 40 밑으로는 네. 얘네들이 약간 좀 철저하게 안 떨어뜨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뭐 그게 좀 잘 표현이 된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거 추천할 때는 이제 뭐 브리티시 락, 뭐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모던 락이나 뭐 이제 뭐 교회 음악 이쪽으로 많이 추천드렸는데 이 버전 2가 되면서부터는 다시 올라운드 쪽으로 왔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한 주평 드리면요. 네. 누구든지 원하는 업그레이드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한 번씩 제품들이 나왔을 때 회사 측에서는 업그레이드라는 식으로 냈지만 그죠? 유저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가서 많았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던가 뭐 사실 이펙터 같은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예를 들면 단종을 시키지 않는 이상 뭐 버전 온도 있고 뭐 네? 시장에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차종이 있어요. 뭐 기다렸어요. 이제 풀 체인지를. 그래서 이번에 풀 체인지 되면 사야 되는데 엄하게 디자인 뭐야 이거 뭐 디자인부터 해서 예를 들면 뭐 요즘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기어봉이 없어졌다고 아니 왜 거세를 해버린 거야 뭐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게 또 이제 좋아하시는 네. 분도 있지만 뭐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뭔가 이 기어가 있어야지 이 자동차지 뭐 이런 거라든가 뭐 그런 것처럼 업그레이드가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경우나 아니면 이제 유저한테 이제 이 마음을 맞추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확실하게 성공했다.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저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듀얼 페달을 정말 사랑하지만 이런 카본 스타일의 이 페달이 있다면 이 듀얼까지 갈 필요 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한 채널로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오버드라이브가 있다면 갈아탈 의향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네. 올라운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상 저희에게 큰 신뢰를 주는 그리고 많은 연주자들한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브라운 앰프의 신작 더 카본을 오늘 만나봤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만나보시길 추천드리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소량 입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먼저 체가는 사람이 임자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